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승자일라라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저번에 콩쥐팥쥐라는 책을 읽어드렸죠. 콩쥐팥쥐라는 책이랑 많이 비슷할 거예요. 신데렐라. 네. 옛날 어느 집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예쁘고 마음씨 고운 소녀가 되었어요. 소녀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홀로 남은 소녀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네. 네, 이게 신데렐라예요. 하고 이게 새어머니. 새어머니는 소녀보다 나이가 위인 두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성질이 고약한 심술쟁이들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소녀가 자기 딸들보다 예쁘고 착한 게 못마땅했어요. 넌 오늘부터 집안일을 하거라. 게으름 피우면 혼날 줄 알아.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면 소녀를 구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많이 슬펐겠다, 그치? 그러자 새어머니는 소녀를 더러운 다락방으로 내쫓았어요. 어서 아침을 지어오너라. 옷이 더럽잖아. 깨끗이 빨아와.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소녀에게 온갖 궂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누더기 옷과 맛없는 음식만 주었어요. 소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콩쥐팥쥐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죠? 소녀는 하녀처럼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난로가에 앉아서 잠시 쉬곤 했지요. 엄마, 저 애를 신데렐라라고 불러야겠어요. 온통 제투성이잖아요. 호호호. 두 언니는 소녀를 놀려댔어요. 신데렐라는 제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날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렸어요. 신데렐라의 집에도 초대장이 왔어요. 신데렐라, 빨리 드레스를 가지고 와. 신데렐라, 어서 와서 머리 숱질 좀 해줘. 언니들은 화장하고 예쁜 옷을 고르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마침내 새 어머니는 언니들을 데리고 무도회장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혼자 남은 신데렐라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니? 신데렐라가 고개를 들어보니 마법사 할머니가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무도회에 보내주마. 호박 한 개와 생쥐 두 마리, 도마뱀을 구해오렴. 신데렐라는 쥐 덕에 갇힌 생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뜰에서 호박과 도마뱀을 구해왔어요. 마법사가 되게 크죠? 수리수리 마수리 샤브라다브라. 마법사 할머니가 주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지팡이로 호박을 건드리자 호박이 화려한 황금마차로 변했어요. 이번에는 생쥐와 도마뱀을 지팡이로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생쥐는 흰 말로, 도마뱀은 멋진 마법으로 변했답니다. 신데렐라의 옷도 구슬 장식이 반짝이는 예쁜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신데렐라, 발을 내밀어 보거라.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구두를 신겨 주었어요. 자, 이제 다 되었다. 어서 무도회에 가렴나. 네.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데렐라가 황금마차에 오르자 마법사 할머니가 말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되면 모든 게 처음대로 돌아간단다. 황금마차는 호박으로, 흰 말은 생쥐로, 마부는 도마뱀으로 변하게 돼. 그러니까 반드시 밤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해. 알겠니? 신데렐라는 할머니와 약속을 하고 무도회가 열리는 왕궁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를 태운 왕궁 마차가 왕궁에 도착했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오,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봐요. 왕자님도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왕자님은 무도회장에 모인 다른 아가씨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데렐라하고만 춤을 추었어요. 아가씨들은 모두 부러운 눈으로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도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춤을 추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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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벽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소리에 신데렐라는 화들짝 놀랐어요. 빨리 돌아가야 해. 마법이 풀리면 큰일이야. 신데렐라가 허둥지둥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하지만 구두를 줄 틈이 없었어요. 아가씨! 기다려요! 왕자님이 소리치며 따라왔지만 신데렐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렸어요. 어느새 황금마차도 흰말도 드레스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남은 건 유리구두 한 짝밖에 없었어요.
신데렐라를 뒤쫓아오던 왕자님은 층계에서 유리구두 한 짝을 주었어요. 왕자님은 유리구두를 가지고 임금님께 가서 말했어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온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까지 왔어요. 이리 줘요. 이 유리구두는 내 거예요. 아니야, 언니. 그건 내 거야. 언니들은 서로 자기 구두라면서 신어보겠다고 했어요. 신데렐라 구두죠? 발이 부었나? 왜 안 들어갔지? 언니들은 발을 오므려도 보고 구두를 늘려도 보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유리구두는 너무 작았어요. 두 아가씨에게는 맞지 않는군요. 혹시 다른 분 없습니까? 신하가 유리구두를 받아들고 물었어요. 그럼요. 내 딸들 말고 이 집에는 다른 아가씨는 없어요. 새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저도 한번 신어볼 수 있나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이 애는 하녀와 다름없어요. 신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닙니다. 왕자님께서 이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아가씨들에게 신겨보라고 하셨습니다. 신데렐라는 신하가 건넨 유리 구두를 신었어요. 유리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어머나!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신데렐라는 주머니에서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꺼내서 신었어요. 그럼 무도회장에서 보았던 그 아가씨가 바로? 새어머니의 말에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신하들은 신데렐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는 언니들과 새어머니도 잘 돌보아 주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신데렐라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